일단 집에 누군가가 처음 보는 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긴장감과 떨림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때도 어떡하지? 내가 항상 쉬었던 공간이고 이 공간을 누군가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는데요. 근데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이 공간에서 서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를 그들의 웃음으로 알수 있어서 저는 대화보다 그분들의 웃음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. 제 성격상 좋은 게 있으면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막 이런 성격이 있어서 항상 누군가 왔을 때 촬영 내내 도움의 그 배려의 모습을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배려의 아이콘으로 좀 거듭나고 싶어요. 아,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하고 방송에서 집을 공개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아예 손님이 저희 집에 묵으신 것 자체가 정말 처음이어서 방송보다는 사실 청소하는 게 그전에 훨씬 힘들었고요. 정말 일주일 동안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덕에 저희가 살림을 합친 이후로 가장 깨끗한 집에서 촬영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, 아울러서 준비한 거는 특별히 없었고요. 정말 환영하는 어떤 마음가짐, 그리고 해드려야 되는 음식 장봐놓고 이런 걸 했고요. 특별히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불편하게 또 지내시지 않게 집에 도배를, 손님 방에 제작진한테 얘기 안 했는데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전셋집인데 도배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아까웠는데, 아니 저 방 하나 도배 새로 했어요. 남의 집에 도배하는 게제 마음으로는 제 경제관념은 말지 않는데, 제돈 들여서 도배하고 이불도 좀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, 사실은 촬영하면서 집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길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막상 또 오시니까 또 편하게 이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밤늦게 이제 촬영하고 와서 부부끼리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또 가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안 해본 일이어서 그렇지만 친구들도 많이 좀 모셔와서 부인이 이제 오케이 해주신다면 아니면 부인 친구들도 좋고요. 같이 늦게까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만나는 것도 참 좋겠구나.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인생에 좋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.